여러분은 병역 명문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? 3대에 걸쳐 모두 현역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마친 가문에 주어지는 병역 명문가 호칭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월에 더욱 그 의미가 더해지고 있는데요. 우리 지역 천안에도 6.25 참전 용사 가문을 비롯해 많은 병역 명문가가 있었습니다. 이현자 기자가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가문에게 수여되고 있는 병역 명문가에 대한 관심이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높아지고 있습니다. 병역 명문가는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군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가문을 뜻하는 말로 여기에는 6.25 한국전쟁 당시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했던 사람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, 여성으로서 군 의무를 마친 사람도 포함됩니다. 2004년 병역이행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 제정되며 시작된 이 제도는 2010년 지금의 병역 명문가라는 이름으로 개칭됐고 시상식 역시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정부 행사로 격상됐습니다. 그렇다면 천안시의 병역 명문가는 얼마나 될까? 천안TV 취재 결과 현재 천안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병역 명문가는 총 51개 가문으로 이들 중 21개 가문은 6.25 참전 유공자가 있는 가문이었습니다. 시에서는 이들 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19년 상위법에 준하는 내용으로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. 여기에는 공영주차장 등 각종 시설 이용료 감면, 공공근로 및 청년층 취업 적합 사업 참여자 선정 시 우대 조치 등의 혜택이 명시돼 있습니다. 천안TV 취재에 응한 6.25 참전용사 조성숙 예비역 육군 상병의 아들인 조용재 예비역 육군 병장은 병역 명문가로 선정됐을 당시의 뿌듯함에 대해 회고했습니다. 아버지가 6.25 참전용사여셔가지고 좀 그렇죠. 호국 보훈의 달은 흔치 않은 거니까 좀 뿌듯했죠. 그런 면에는 예. 시행된 지 20년이 조금 안된 병역 명문가 제도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군 장병 가족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좀더 피부해야 한다는 혜택들이 필요해 보입니다. 천안TV 이현자입니다.